안녕하세요. 부양란 무풍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시죠? 혹시 또 너무 만끽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꽃 보실 거는 카틀리아 만델리라는 종입니다. 아마 만델리 콩칼라하고 티프하고 둘이 두 아이가 교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으로 다시 이제 또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처음 보급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양란에도 요거 하나 올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올해 첫꽃 개합니다. 너무 예, 너무 예쁘죠. 저도 이 꽃을 피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저도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는 순간마다 너무 예쁜 거 있죠. 참 정말 멋진 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네. 보이시죠? 벨라베스타에서 직수입한 겁니다. 직수입해가지고 저희만 대한민국 유일하게 저희만 지금 계약을 낸걸 알고 있어요. 여기 있네. 카틀레아 만델리 티포, 콩칼라 티포.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꽃입니다. 그간 추석에 쉬고 계시는데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저희 부양에 피어가 있는 꽃들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타노페아, 요것도 올해 이 아이도 올해 두세 번 정도 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뭐 부양에는 싱그러운 그 자체죠. 조금 오전에 아침에 일찍 제가 물을 주어가지고 물방울이 송골송골 이래 맺혀가지고 촉촉하게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풍성하게 이래가지고 피어주네, 자라주네. 박기랑입니다. 그리고 세르지네, 발라네시스 이렇게가 예쁘게 피었고요. 엔시클리아가 올해 두번 피줍니다. 넬리아도 간혹 피어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꽃이 맺어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양란 초대형 목구 3m 짜리입니다.
뭐 어떤 이들은 관심 받기 위해서 이래 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뜯어서 이래가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이렇게 숙성된 것처럼 이렇게 꽂지, 이 피면은 1년에 두세 번, 하나 번에서 두세 번 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셉스도, 아른디나, 안셉스 아른디나도 지금 꽃대를 맺어 고르고 있습니다. 카니발 키죠. 토리노입니다. 꽃방울을 맺어 오고요. 자, 이쪽으로는 대형 맥시마입니다. 여기는 부양의 전용, 부양의 박질한 배양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